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. 나는 소설책 읽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. 어차피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왜 믿어? 그래도 잘 만든 이야기는 사람이 믿게 되어 있어요. 들어보실래요? 해보세요, 그럼. 이번 선배님 소설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안 들던데, 누가 봐도 선배님 이야기니까요. 여기서 창석 씨를 다 만나고 나 실은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. 제가 가끔 게임을 하는데요. 기억을 사는 거예요. 술 한잔에 팔 기억 같은 거 없으세요? 팔면 제 기억은 아닌 거죠. 오늘은 혼자 산책을 좀 했어. 우린 어디론가 걸어갔고 달팽이처럼 미끄러지고 있었지. 난 텅 빈 골목들을 걸었고 그날 밤 꿈을 꿨다.